안녕하세요. 커피홈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바리스타 커문학스 네 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바리스타들이 갖춰야 될 커피 테이스팅하는 방법, 커피과 센서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커피를 맛보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일화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커피를 하면서 몇 년간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발효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런 발효치가 나는 커피를 줘봐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효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셔보시면 약간 김치 같다거나 발효된 무언가, 춘장 같은 느낌들, 이런 것들이 많이 풍겨 나오는 커피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커피의 향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커피가 조금 가공이 잘못되어 있다, 아니면 때로 와서 좀 좋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고, 커피 모임을 하면서도 그런 커피들은 철저하게 커피 점수를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점수를 주면서 커피를 해왔었습니다. 몇 년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실제로 재밌는 사실은 저 말고도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COE, 헤드 저치와 커피를 같이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커피를 하게 됩니다. 4일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10회에 가까운 커피를 하게 되는데요. 첫 커피에서 바로 이런 커피가 나왔습니다. 커피를 해보니까 두 가지 커피가 제가 생각했을 때 발효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좋지 않은 커피라고 생각을 했고, 서로 칼리브레이션 할 때 헤드저치인 알렉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커피는 너무 과하게 발효된 것 같다. 산미도 단맛이 부족하고 시큼한 것 같다. 그래서 밸런스 점수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스위니스도 낮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드저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난 아닌데? 난 이거 굉장히 좋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쿨했습니다. 즉, 사람들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사실을 느꼈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저 헤드저치에 칼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커피들이 나올 때마다 좋은 점수를 주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자 저한테는 배움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싫어할지언정 전 세계에선 이런 커피를 상당히 좋은 커피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팁을 하나 줬었는데요. 농부들이 의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농부들이 의도한 좋은 향미라면 커피 테이블에 올려진 모든 커피에서 동일하게 그런 맛들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발효를 잘못하거나 퀄리티가 좋은 커피가 아니라면 어떤 컵에서는 더 발효가 강하고 어떤 컵에서는 디펙트가 나오게 되고 균질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균일도를 체크를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늘 사람들에게 내 취향이 아니어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시장의 추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새로 출시하는 이런 커피들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그 커피에 대해 철저하게 헤드저치에 칼리브레이션을 했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향이다 보니까 모든 커피에서 너무 쉽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즉, 내 취향에 맞지 않나 좋은 점수를 줬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센서리나 커피를 할 때는 너무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밸런스가 좋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산미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커피 맛이 드라이한 것 같고, 근데 커피에 있어서는 굉장히 명백한 사실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지워내시는 게 칼리브레이션 하는 것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커피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조건은 오픈된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겠다는 마인드, 그런 것들이 좋은 감각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고요. 오히려 평범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배우겠다는 자세는 갖춰진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데이터에서 보듯이 COE SET 코스에서 가장 칼리브레이션이 잘 된 커피로 데이터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커피는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도 커피를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커피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제가 슬러핑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슬러핑의 굉장히 중요한 요령 중에서 하나는, 일단 처음에 연습하실 때 너무 오목한 스푼으로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하고요. 커피를 너무 작게 뜨지 마시고 일단 좀 많이 뜨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뜬 상태에서 이 일을 하고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는 중에
스푼을 가져다 대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례가 걸릴 수도 있어서 남들이 많은 곳에서 하지 마시고 집에서 혼자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다가 혼자서 그냥 진짜 사례를 많이 들리면서 연습하니까 하루 만에 되더라고요.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커피 액체를 밀어넣을 때 빠르게 빨아들여야 이런 소리가 나게 되죠. 슬러핑에 나는 가장 큰 목적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일정한 양을 마시기 위해서도 있고 분사해서 향을 더 잘 느끼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슬러핑을 해서 입안에 분사하면은 바디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더 잘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이란 것을 인지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서 하나는 슬러핑을 하실 때 입술이 이 스푼에 데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초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입술이 보통 데이게 됩니다. 데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후루후루 마시게 됩니다. 물론 슬러핑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후루후루 마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휘파람 소리가 나듯이 빠르게 빨아들이게 되면 향이 더 잘 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스윙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슬러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커피 스코어링을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몇 가지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초반에 여러분들이 커피 모임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들의 노트를 카피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다양한 커피 플레이버 휠을 외우고 의식적으로 써보는 노력을 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초반에는 잘하는 사람들의 노트를 따라서 써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더 기억에 잘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반에 너무 주관적인 노트들을 쓰는 것보다 좀 공식적인 노트들을 쓰려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벽지에서 난 향이다, 할머니 장롱에서 난 향이다, 이런 노트들보다는 공식적인 노트들을 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주관적인 노트들도 그 공식적인 노트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향만 스쳐도 노트들이 막 수십 개씩 나오는 경지가 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로 좋지 않은 커피에도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좋은 커피는 그 누구에게나 쉽게 구분이 됩니다. 감각 훈련이 아닌 이유 중에서 하나가 좋은 커피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는 커피이기 때문이죠. 캐릭터가 분명한 커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커피를 극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로 착각하기 때문에 감각 훈련을 너무 극심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커피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역치를 낮추면서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좋은 커피를 찾기 위한 커피는 오히려 감각을 너무 예민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셀렉하는 커피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커피 모임을 굉장히 많이 주최하면서 느낀 점이 이런 향미 노트를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치나 감각 때문이 아니라 성격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간의 관종기가 있는 사람들은 노트 표현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니 갑자기 저렇게 화려한 노트가 나온다라고 할 만큼 노트 표현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커피를 아무리 오래 해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좀 약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이게 맞나? 내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감을 심어드리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커피 노트에 있어서 그렇게 틀린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분야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향은 절대 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틀렸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커피는 애매모호함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향이 있다기보다 그 향들과 연관된 향들이 많이 있는 편인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의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몇 년도에 태어났는가 이런 것까지 다 맞추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외관을 보고 예상할 뿐인 것이죠.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마셨는지에 따라서도 커피 향미는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바를 열심히 표현도 해보시고 다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을 잘 받는 그런 커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트는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노트들을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들도 그 커피에 그런 노트들을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서 하나는요, 내가 만약에 군고구마를 느꼈는데 커피를 잘하는 사람이 자스민이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그런 군고구마 향이 났을 때 자스민이라는 노트를 한번 써보는 것
것들, 그리고 내가 굉장히 농축된 복숭아 통조림 같은 느낌이 났는데 누군가 자몽을 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아 저 사람 노트 저거밖에 못 쓴다가 아니라, 아 내가 느낀 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즉 커핑이라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커핑을 잘한다는 것은 오히려 칼리브레이션을 잘하는 것. 이 모임에 가면 이 사람들에게 칼리브레이션을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모임에 가면 이 사람들에게 칼리브레이션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능력치가 어떻게 보면 좋은 커퍼의 능력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커핑은 둥글둥글한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요령을 더 알려드리자면, 커핑 노트에 있어서는 약간의 공식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케냐 커피에는 주로 토마토나, 굉장히 좋은 케냐는 블랙커런트, 그런 향들이 나옵니다. 약간 전통적인 케냐라고 표현할 때는 야채나 허브 같은 느낌이 나오는 커피들도 있는 편이고요. 자연스럽게 케냐 커피의 영향을 받은 우간다나 루안다, 부룬디, 콩고 같은 커피들은 때로는 케냐의 커피와 비슷한 뉘앙스를 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티 같은 느낌, 자스민이나 얼그레이, 그리고 복숭아 같은 느낌들을 연상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가공을 하게 되면서 딸기나 이런 베리 같은 향을 상징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커피의 향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지금 시대를 상징하는 게이샤 커피가 있을 수가 있죠. 자스민으로 대표되고 오렌지 같은 느낌, 주이시한 바디, 그리고 더 좋은 게이샤는 베르가모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게이샤의 상징적인 노트인 것이죠. 그래서 베르가모 노트 이런 걸 했을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브라질 커피로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견과류, 너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티라는 말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됩니다. 약간은 싼 느낌이나 조금은 부정적인 느낌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견과류 느낌이 나는데 좋은 커피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마카다미아나 캐슈넛이나 이런 노트를 쓰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해서 로브스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같은 그런 시리얼 같은 노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싼 커피에는 이런 노트들이 많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산지에서 셀렉할 때 시리얼이나 견과류 같은 노트들이 나오면 많이 제외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 인퓨즈드 커피, 가양 커피, 이런 류의 커피들은 굉장히 신기한 게 프레그런스라고 하는 마른 커피 분쇄향에서도 꽤 강력하지만 물을 붓게 되면,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더욱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커피하면서 느낀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커피들은 물을 붓고 나면 서로 구분이 안 될 만큼 좀 비슷해지기도 하는데, 가양 커피들, 인퓨즈드 커피들, 뭔가 첨가된 커피들은 물을 붓고 더 세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디한 노트나 야채 같은 향이 나는 커피들은 대체로 보관이 잘못되었거나 커피가 오래되었거나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노트들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위험한 노트가 있는데요, 포테이토 같은 느낌, 아니면 화학약품 같은 피놀 같은 느낌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커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부정적인 향미가 나타나는 커피가 있으면 미리 잘 배워주시면 좋습니다. 부정적인 커피만 잘 걸러내도 커핑하면서 실수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제 커핑을 넘어서 약간의 여러분 추출에 대한 센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에겐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탑재해야 될 마인드 중에서 하나는 스스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미각을 너무 믿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커피라는 것은 마시는 순서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고, 똑같은 커피를 세 잔을 주게 돼도 누군가 이야기를 잘못하게 되면 현저하게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시게 될걸요? 똑같은 커피를 드리고 어떤 커피가 더 좋은지 물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커피를 엄청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궁금하시다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두 가지 커피 중에서 한 가지가 정말 좋은 커피인데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엄청 다르게 느끼실 겁니다. 그게 커피라는 음료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최강의 툴은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트라잉귤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추출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영향이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물 온도를 80도로 하고 85도로 했을 때 과연 영향이 있을까?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줬을 때 차이가 있을까를 느낄 때는 따로 한 잔씩 내려주면서 뭐가 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실험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한 컵에는 80도,
나머지 두 개의 컵에는 85도의 커피를 추출해서 놔둔 뒤에 섞습니다. 당연히 밑쪽에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두가 함께 테스팅을 하고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찾아보는데 매번 틀린다 그러면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좀 유의미하게 찾아낸다 그러면은 내가 일단 실험해서 그 변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희 블랙로드 커피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추출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된 통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과대 추출은 커피 맛이 공허해지고 떫은 맛이 나고 과소 추출은 커피가 짠 맛이 난다, 사워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에스프레소 추출을 약보존된 커피로 해본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커피에서 짠맛이 나는 거예요. 어떤 손님이 와서 그 커피에서 짠맛이 난다고 얘기를 한 뒤로 아무리 먹어봐도 짠맛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50잔 이상을 추출하면서 세팅을 잡았었는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뭔가 내가 추출을 잘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몇 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신맛이라는 게 극도로 농도가 높아지면 짜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된 가장 큰 계기 유기산 연습을 하면서 용액을 만들었죠. 근데 그러다가 농도 조절을 잘못해서 유기산 농도를 좀 세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자마자 짠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즉 약배장 커피들은 약하게 볶아진 산미가 강한 커피들은 에스프레소로 추출하면 짠맛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TDS를 굉장히 높게 만든 핸드드립에서도 동일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산미가 강한 커피는 농도가 진하면 짠맛이 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조건 과소 추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저처럼 시행착오를 덜 겪으실 것 같아요. 너무 짜다면 농도를 연하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즉, 약배전된 커피는 너무 리스트레토보다는 롱고로 추출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대에 있는 많은 커피들은 과소 추출보다는 과대 추출을 방지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멘탈적으로 보호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하게 추출이 되게 되면 입안의 쓴맛이나 안 좋은 느낌들이 굉장히 진하게 남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출 세팅을 잡아가면 조금 더 합리적인 센서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바리스타들을 위한 커피인가 센서리에 대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바리스타로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이론들을 더 많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1, 2, 3, 4강까지는 정말 기본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